주로 대전에서 죽던지 중궁전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중화전은 정전이요. 근데 이것이 1904년에 함령전이 불타버리면서 이것도 같이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겉에서 보기에는 2층이었어요. 2층. 근데 복층이라고 그래요. 그거. 안에 들어가면 통층. 밖에서 보면 복층. 2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단층 구조로 1906년에 새로 복원한 거예요. 선조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는 여러분 잘 들리죠? 네. 선조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는 이것이 정전이 없었어요. 이거는 고종이 진 거예요. 선조가 1593년 10월 1일 날 여기 들어왔을 때는 서거당, 저 뒤에 보죠. 옆에 조그맣게 보이죠. 그게 법전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옆에 집조당이라고 서청, 저 서거당에서 선조가 머무신 거예요. 서거당 옆에 집조당이라고 있는 데를 새로 졌어요. 그래서 선조가 실록 기사를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서청, 그때는 이제 서거당이 중심이니까 서쪽이잖아요. 서청을 줘서 참 내가 편하다. 그래서 서청이 조금 이따가 이제 직조당이라는 데를, 직조당은 임금이 즉위한 곳입니다. 조상 임금이 즉위한 곳을 직조당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거기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인조가 거기서 저 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청, 광해군 때까지는 서청이라고 그랬어요. 서청에서 광해군도 즉위했고 인조도 인조는 즉위하면서 그 후세 왕들이 직조당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서거당하고 직조당은 덕수궁에서 보물단지 같이 여깁니다. 보물단지 여기서. 근데 고종 때 함령전에 1904년에 불나면서 그것도 같이 타버려. 그래서 고종이 괴로워했어요. 아, 조상들이 여기서 이런 했던 게. 그래서 제일 먼저 복원한 게 서거당하고 직조당입니다. 하나도 못 하나도 똑같이 복원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원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저기 보면 봉행각이 있죠. 우리가 경복궁보다 엄청나게 짧죠. 이건 왜냐면 고종이 들어와서 궁도 아닌 궁을 그냥 넓히는, 여기 다 외국 공사관, 대사관, 뭐 외국 그 저기 여기 뭐야 그 저 감리교, 저 이따 이제 저 바깥으로 나가면서 설명할 텐데 감리교하고 저 뭐야 뭐 있어 우리나라 제일 큰 장로교. 장로교 나가라 그랬다고. 궁을 넓힐 테니까. 근데 장로교는 말을 듣고서 어디로 갔느냐? 서대문 안에 세문안으로 들어. 그때 새로 짓고 세문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세문안 교회가 거기 있는 거야. 근데 감리교, 이화여고, 대제학당 이런 그 아펜젤러파들은 말을 안 들어, 감리교.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겠어요? 적게 해주겠어요? 잘 들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커. 이 일대가 다 선교사들이, 왜냐면 미국 공사관 총 9개 공사관들이 여기에 포진을 해요. 그 중에 일본 공사관은 저 남산 기술로 가고, 중국은 나는 여기 우리 속국이기 때문에 여기 필요 없다 그랬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별국은 나중에 이제 상무국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7개가 다 여기 러시아 공사관이 다 포진해 있었는데요. 선교사들이 다 여기 포진합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십자가를 못 달고 교회를, 그래서 한 게 뭐야? 의료 사업하고 학교 교육, 그것부터 시작. 자, 이제 일로 들어가서 시작해봅시다. 동양이죠? 동양은 뭐야?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각지다. 여기 누가 계셔? 하늘의 아들이 계시잖아. 천자가 계시잖아. 그래서 하늘나라, 둥근 겁니다. 천원지방, 둥글. 임금님이 계신 거는 창조궁, 경복궁 뭐가 다 둥글어. 왜냐? 하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들어서 통치하는 사람. 임금님의, 우리나라가 임금님의 일을 어전의 일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일제시대 때 들어온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조선시대는 청정입니다. 그래서 수렴청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임금님은 듣고 결정할 뿐이지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어전의 일이라고 아니고 고유명은 청정입니다. 그래서 수렴청정이라고 그러죠. 벌써 그렇게 커버렸어. 초기에는 뭐라 그랬어? 양천제도입니다. 양이라고 천민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점점 그 양인 중에 양인 모두는 과거를 볼 수 있어. 근데 농사꾼 상민하면은 상민하면 아직 천한 놈이 아니에요. 상민은 보통 상자를 써.
모통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일제시대 우리 뭐라 그랬어? 조선 학교를 지다 보통 고등학교, 보통 보통 너희들은 특별하면 안 돼. 보통 학교만 댕겨야 돼. 보통 소학교, 보통 뭐 보통 학교라 그래. 특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저, 사, 저 뭐야 반상제가 돼갑니다. 저 계급제가 반상제. 거기다가 분류가 돼가지고 산업공상이 돼버려. 반상제라는 건 양반, 동반, 동 이쪽이건 이쪽은 과거 이건 또 과거 급제야 궁궐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임금님이 보더라도 과거 급제하지 않으면 금천을 건너지 못해요. 또 왜 금천이냐면 여자가 한번 들어오면 금천을 건너서 나가지를 못해요. 임금의 허락 없이는. 그래서 물론 이제 상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뭐 신분은 시키는 거예요. 사람 사는데 다 저기 하여튼 궁궐도 마찬가지야. 한번 궁녀로 들어오면 못 나가. 언제 나가느냐? 비가 오거나. 아니야.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안 와. 그러면 저 북한산에 북악산에 있는 북문을 열고 남대문을 닫아. 왜냐면 이쪽은 불화자야. 그러니까 이쪽이 세면 가뭄이 들고 저 북은 뭐야? 북은 여자 숙이 음양 오행설에 의해서 저 한양이 한양은 음양 오행설 오행을 지키는 오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오상이 뭐야? 인, 의, 예, 지, 신이야. 자, 동대문 이름 뭐야? 흥인지문. 인자 들어가 있죠? 서대문. 돈이문. 의자. 자, 인, 의. 남대문. 예. 흥래문이냐? 북문. 원래는 소지문이라고 그랬어요. 인, 의, 예, 지니까. 근데 정도전이 처음에 질 때 소지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훈민정음하고 똑같아. 백성들이 글을 알아서 뭐 할 건. 지식이 있어서 뭘 할 건데 우리 과거 급제한 사람만 알아야지. 그래서 소지문을 바꿨습니다. 뭐로? 숙청문으로 바꿨다가 중종 때 숙정문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지자가 들어간 데 있어. 숙종 때 가서 지자가 들어갑니다. 어디? 홍제천에 탕춘대성을 쌓고서 북한산성을 홍지문이라고 우리 갖췄죠? 뭐 홍지자. 그러면 인의예지 가운데 신이 있어야 되죠. 신 어디에 있어? 보종 때 만든 누가 종 치는데 보신각을 종로에다 갖다 세우는 거. 그 보신각은 태종 때는 태조 때는 어디 있었냐면 인사동 그 로타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태종이 지금의 그 자리에다 세웠는데 세종 때 밑으로 우마차가 지나가게 종루 종루 누 하면은 2층이에요. 종루를 세우면서 밑으로 우마차와 사람들이 그래서 종루가 돼가지고 종각이 돼요. 태종 때는 짓고 운종각 사람들이 종각을 따라서 구름처럼 몰려든다 그래서 운종각이라고 그랬던데 어디 광화문 사 그 광화문 그 세종로 사거리서부터 저 어디야 그 저 도남은 그 저 창덕궁 정문의 그 종로 상가 거기다 그래서 시장을 둔 겁니다. 시장은 원래 어디다 둬야 되냐 북쪽에다 둬야 돼. 근데 북쪽에 북악산에 가로막혀서 사람들이 댕겨야지 그래서 앞으로 뺀 거야.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자. 양반이라고 그랬죠. 양반은 뭐냐? 동반, 서반이에요. 동반. 동반은 무과의 급제자. 서반은 무과 급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부부싸움 해가지고 화끈하게 잘 싸워서 이기는 분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지는 사람은 좀 문약하잖아. 그 저 소설이나 잘 쓰고 그 일로 가. 그리고 나는 애편 내고 나발이고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너 왕.